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초창기 한국에 오순절의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그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4명의 여성 사역자들을 조명한 책 등을 최정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순절 불꽃처럼 살았던 여성 리더들을 조명한 책. 묻혀 있었던 그 충청도 지역의 순복음의 그 모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정면, 그리고 호남의 여걸이라고 불리던 김유성 목사,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 설립자 최자신 목사님 등 그들의 신앙과 영성과 삶이 그대로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들 한 분 한 분의 삶에는 예수가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 당시 성령께서 힘없고 병들고 무기력하고 학문 없는 여성들을 어떻게 들어쓰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순절 영성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잘 정리했으며, 오순절 여성 리더들이 남긴 것, 여성 리더십의 비전과 미래 등을 제시해줍니다. 생애 말 영적 돌봄에 대한 안내서, 실제 죽어가는 환자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 꿈 해성 나눔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의 마지막 여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묘사했습니다. 토닥토닥 성장일기의 개정판, 저자가 10여 년 동안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책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한 부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부모가 공감하는 성장일기입니다. 고민이 많은 크리스천 청소년을 위한 꿈찾기 안내서, 저자가 10여 년간 쌓아온 학교 수업과 자기 주도학습 프로그램, 교회 강의를 통해 학생들을 지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진로 수업을 하며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만나도록 돕는 글을 쓰고 진로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